1월 2일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3개월간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에서 3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던 과거 기록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의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에 의하면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에 지각변동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노도 지방의 땅이 융기, 즉 올라갔다고 합니다. 노도 지방의 땅이 지상으로 융기하여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시가와 현 스즈시의 땅이 3cm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평균 융기 땅이 올라가는 것이 1cm 전후여도 매우 큰 지각변동인데 3cm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의 군발 지진과 땅이 융기한 이유로는 이 지역 동해 일대의 지하수를 포함한 특이한 유체가 존재하여서 이것들이 지진에 영향을 주었으며 지하의 마그마가 융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수십 킬로미터의 대수층에 존재하는 고압의 지하수가 상부에 안반해 침입과 파쇄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생긴 지각변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부 지각층에 존재하는 유체뿐만이 아니라 상부 멘틀 부근의 유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지진학자분들이 있으며, 곧 이것은 동해상의 광범위한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의 지각변동은 계속하여 활성화될 경우에는 위치로 보아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제주도와 남해상 및 동해상과 연관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도 조금은 이시가와 현 노도 지방의 지진과 지각변동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